김종욱, 좀 전에 그 3번 문제 다시 풀어봤어? 그게 생산물 가격은 20원인데 200kg를 생산했으니까 이게 4만 원. 생산비는 얼마예요? 50원에 대한 200kg. 그러면 만 원. 얘가 10원이죠. 10원인데 무게 곱하기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하게 되면 10kg죠. 예. 10kg인데 10kg면은 얼마겠어요? 예? 10원에 대한 10이면 100원이잖아요. 근데 무게가 200kg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 나오죠. 그래서 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가 1번에 얼마? 만 원. 그 얘기예요. 예. 수송비가 거기에 보면 킬로미터 곱하기 킬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게 곱하기 거리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그래서 지대가 만 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원에다가 예, 거리 10km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100원인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얼마냐면 200km니까. 예, 그래서 2만 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조건이 그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위가 무게 곱하기 거리라고. 아니, 실전에서 준 거는 간단하게 준 거예요. 실전에서 이거 계산하라고 나왔던 거는 세개 종류를 주고 그 중에서 그 이윤을 발생할 수 있는 작물이 뭐냐. 이제 그걸 한번 출제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공업입지론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 공업입지론은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진 않은데요. 아, 베버의 공업 입지론은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그죠? 아, 베버는 공장에 입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될 3대 인자가 있다고 했는데, 3대 인자가 뭐 있었어요? 수송비, 임금, 그 다음에 직접 이익. 이세 가지를 차례대로 비교해서 수송비하고 임금은 최소가 되는 지점.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 있죠. 네, 이거를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 1번 지문에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의 이점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번 지문에 보면 최소 비용 이론이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총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5번에 자동차 공업이나 석유화학 공업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은 직접지향적인 입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노동력 확보도 용이하고 기술이라든가 정보의 교환도 용이한 뭐 그런 업종들이겠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원료지수가 1보다 큰 경우에 시장지향 입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중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게 제품의 중량이고요. 이게 편제 원료의 중량이에요. 그죠? 예. 1이 될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죠.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원료지수라는 것은요. 제품 1톤 있죠. 1톤이면 1000kg예요. 1000kg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원료의 중량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1000kg라 그러면 원료와 무게의 부피와 크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량이 불변이니까 이건 자유 입정이라는 얘기고.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만약에 시멘트를 생산할 때 있죠. 시멘트의 주 원료가 석회석인데 시멘트 1000k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회석이 1000kg보다는 많이 들어가야 되죠.
제조미 가공 과정에서 불순물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1000분의 1200 하더라도 1.2잖아요. 그죠? 1보다 크죠? 그럼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중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중량이 감소한 애들은 어디에? 원료 지향적인 산업. 그죠? 근데 이거를 원료 지수로도 인식을 해도 되고요. 중량에 대한 부분으로도 이 베버의 논리에서 이 수송비 있죠? 수송비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량이 뭐 하는 산업, 증가하는 산업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겠어요? 시장에. 자,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무게가 부피가 늘어나면은 그런 차라리 시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무게하고 부피를 늘리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줄어들게 되면 중량이 줄어들게 되면 차라리 여기서 줄여서 시장으로 보내는 게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료 지수 또는 중량 증가 산업 감소 원료 지수가 나온 적은 없어요. 대신에 이걸 인용해서 시험에 한번 인용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4번에서는 3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료 중에 보면은 보편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산업 있죠. 시장 지향력 입지가 나요? 원료 지향력 입지가 나요? 보편 원료를 주로 사용하면. 보편 원료라는 거는 물이나 공기 등과 같이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주 원료로 쓰는 애들은 시장 지향력 입지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6번 문제 가시면 5번 지문에 국지 원료보다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 입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입지 중량이라는 건요. 원료 지수 플러스 1이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하나요? 자, 이게 요 공식이 이게 뭐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원료 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의 중량분의 뭐 원료의 중량. 그러면 거기 나온 대로요. 그 입지 중량이라고 물어봤을 때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제품의 중량분의 편제 원료의 중량 있죠. 제품의 중량분의 제품의 중량이에요. 그러면 얘네 약분하면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원료 지수 플러스 1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원료 지수를 1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1에다 하나 더하면 2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원료 지수가 예를 들어서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입지 중량이 뭐보다 크다란 얘기랑 똑같겠어요. 2보다 크다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플러스 1의 논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6번에는 답은 이제 1번에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의 경우는 시장 지향형 입지가 아니라 어디? 직접 지향 입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8번에 직접 지향적 산업의 입지 인자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1번에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놨죠. 전후방 연관 효과라는 것은 이제 뭐 얘기하냐면 직접 지향적인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이 뭐겠어요? 그게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죠? 그럼 자동차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부품을 통해 갖고 자동차를 생산한 다음에 이 자동차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자동차를 뭘 해야겠어요? 판매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자동차 산업이 직접 지향적인 산업이고 부품 예를 들어서 부품을 만드는 업체하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예서 대리점이라든가 딜러 있죠.
여기를 연관시켜주는 역할하는 게 이런 직접지향적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되겠죠. 이게서 이게 이쪽이 후방이고요. 이쪽이 전방. 그래서 전후방, 예를 들어서 연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직접지향적인 산업이다 이런 얘기죠. 참고하셔도 돼요. 시험에서 전후방 연관 산업 나오면은 또 누가 또 그 내용을 알고 풀겠어요. 그죠? 또 댓글이 또 만만치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예, 참고하셔도 되더라.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거기 틀린 거는 3번에 가면은 교통 혼잡에서 유발이 된다고 돼 있죠. 그죠? 예, 근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교통 혼잡이 유발이 되면은 분산의 형태가 나타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천에 가면은 남동공단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 개의 산업들이 거기에 모여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가 인천이잖아요. 인천에 가면 산업단지 있는 걸 알죠. 남동공단 같은 거. 그러면 여기서 제품 생산은 어떻게 돼요? 여기 쪽으로 공단이 조성이 되면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대형 창고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물건을 적재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외부로 반출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창고를 짓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기업들이 일로 모여든다고요. 이렇게 그게 직접에 따른 이익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여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품을 생산해서 수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송을 하게 되면 뭐를 이용하겠어요?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인고속도로 하나를 막 연결해갖고 운송을 했는데 이게 너무 체증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생산해서 어디까지 가기가? 부산까지 가서 선적을 시킬 때 무슨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내륙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공장은 여기에 있어서 제품을 생산해서 어디까지? 부산까지 보내는데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있던 공장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직접 경제라는 건 교통 혼잡에서 유발된다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뭐 좀 이렇게 인용할 만한 예, 그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예,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정보. 그다음에 그 배우지에 10번에 가면 배우지 있죠. 네, 배우지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상권을 얘기를 해요. 상권. 그러니까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 있죠.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배우지가 되는 거예요. 배우지. 배우지자 상권.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중심지 아시죠? 네? 중심지. 중심지라는 거는 뭐를 중심지라고 그러냐면 주변 배우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를 우리가 중심지라고 그래요. 그럼 배우지라는 건 뭐 얘기하겠어요? 이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우리가 배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심지로부터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좋죠. 이쪽에 있겠죠. 자, 대전 주변에 보게 되면요, 조치원이나 세종이나 옥천 같은 데 있죠. 네, 여기가 배우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주변 도시 중에 백화점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받는 지역을 뭐라 그런다? 그걸 배우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간은 넓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겠죠. 좋은데 이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높을수록 좋겠죠. 그러지 백화점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와서 물건을 구매하러 가거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우지의 범위라는 거는 항상 유동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주변에 새로운 도시가 존재하게 되면 뭐 그런 내용이죠. 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지문에 배우지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말하고요. 상업지의 입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5번 질문에 보면 상업용 배우지는 고객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하며 배우지의 범위는 고정적이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자, 그 얘기는요. 원래 이 세종시라는 행정도시가 들어가기 전에 그죠? 예, 조치원 일대하고 충남 연기군이 묶여갖고 세종시가 들어선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농업적인 활동을 할 때는 소득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으면 여기까지 와서 백화점에서 소비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도시 형태로 바뀌게 되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더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입지하게 되면 상권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지의 범위는 고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에 가게 되면요. 상업 입지론에 대한 설명이다. 예, 다음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자, 이 11번에 나왔을 때요. 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레일리에 대한 이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거 해봤었죠. 자, 레일리가 두 개의 도시가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죠. 유인력은 도시의 크기에 뭐 하고요.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개의 도시 간의 경계 있죠. 경계는 A도시와 B도시가 같으면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되고요. A도시가 B도시보다 두 배 이상 크다면 경계는 규모가 작은 B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쪽의 중력이론에서 이론 물어볼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거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작년에 이게 나온 거예요. 예. 거기 11번에 가게 되면 1번 지문에 이렇게 놨죠. 레일리의 법칙에 의하면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해서 배분이 된다라고 해놨죠. 작년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 해놨냐면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작년 문제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성을 해준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규모가 다른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큰 도시에서 보다 가까이 형성이 된다는 게 틀렸겠죠. 규모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형성이 될 것이고요. 오히려 문장의 표현이 바뀌면 규모가 큰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서 위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 뭐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랬을 때 13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컨버스 모형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아, 계산 문제가 레일리하고 허프가 있고 컨버스가 있으면 컨버스 모형은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18회 때. 그러니까 한 10여 년이 되도록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레일리하고 허프 모형이 워낙 여러 번 냈기 때문에 걔네를 난이도를 높여서 내기도 쉽지 않고요. 너무 변형을 해서 하게 되면 학생들이 반발할 거고, 그죠? 그래서 컨버스 모형에서는요, 두 개의 도시의 경계선을 찾는 거예요. 경계점을. 구매 지향점이 같은 점을 찾는 건데, 그거를 계산하는 공식은요, 만약에 A라는 도시 또는 A 점포를 기준하게 되면요, 여기 분모가 A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B점포. 그리고 AB 간의 거리. 그러니까 만약에 A를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루트 안에 분모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A점포의 면적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 1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와 B가 있다고 해놨죠. 쇼핑센터 간의 거리는 몇 킬로? 10킬로. A의 면적은 얼마? 1200. B의 면적은 얼마? 2700. 그러면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A의 면적이 얼마예요? B의 면적은? 그리고 거리는 몇 킬로? 그래서 이 2700을 1200으로 나누면 돼요. 그죠?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루트 2.25 나와요. 그죠? 이게 루트잖아요. 계산하면 나누면 2.25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2.25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김종아 암산으로 계산이 돼?
계산하면 1.5 나와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폰 있죠? 폰에도 계산기 안에 가게 되면 거기 공항용 계산기 쓰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그러면 판이 바뀌면서 루트가 나와요. 그래서 루트 2.5 찍으면 1.5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에다가 1.5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2.5잖아요. 10을 2.5로 나누면 4 나오겠죠.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A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다? 4킬로 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문제상에서 보게 되면은요. 조건이 뭐라고 해놨냐면 컨버스 분기점 모형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상가의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해놨죠. 근데 A는 면적이 얼마예요? 거기 그림상에서 보면 A가 있고 뭐가 있어요? B가 있잖아요. 얘가 1200이잖아요. 얘가 얼마? 2700. 근데 조건은 이제 2, 4, 6, 8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이면은 몇 킬로가 되겠어요? 5킬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면적이 크니까 경계는 이쪽으로 가깝게 가야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이렇게 줄 거라고요. 1번이 한뭐 3km 지점, 그 다음에 2번이 4km 지점, 3번이 5km 지점 이렇게 줄 거라고요. 그러면 출제자는 답은 1번 아니면 2번에서 찾으라고 유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요령으로 지금 바로 이거 한 거잖아요. 이거 컨버스의 모형은 레일리의 모형을 수정 보완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15번 문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을 토대로 해서요. 시장 점유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허프 모형을 이용해서 뭐를 계산할 때요?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공간 안에, 도시 안에 가게 되면 점포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 개별 점포에 뭐를 구해보는 거예요? 효용을. 그러면 얘가 20 나오고요. 얘가 30 나오고 얘가 얼마 나오면? 50 나오면 세 개를 다 더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서. 그래서 만약에 A 점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구하라고 그러면 얘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 30, 50을 더하면 100이죠. 100분의 20이면 A 점포의 시장 점유율은 몇 프로? 20%. 만약에 B를 구하려면 3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30%. C를 구하려면 50을 집어넣으면 5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해야 돼요?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은요. 이게 거리고 여기가 매장 면적이 돼요. 근데 이게 마찰 계수라고요. 레일리의 모형은 제곱으로 주는데 허프 모형은 마찰 계수인 거예요. 근데 이 마찰 계수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마찰 계수의 값은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마찰 계수의 값은 다 2로 준 거예요. 2로. 그러면은 얘가 2가 들어가면은 거리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5번에도 인구 10만 명의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두 개가 있다. 다음 자리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때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를 물어볼 때 다만 공간 마찰 개수는 얼마라고? 2라고 주죠. 네,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은 도시 인구의 몇 프로가 할인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60%란 얘기는 10만의 60%는 얼마예요? 6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다가 그게 6만이라는 거를 딱 명시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문제 다 풀고 또 착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하게 되면 A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거리가 몇 킬로예요? 2킬로죠.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48, 30이니까 800 나올 거, 800 나올 거 아니에요. 4로 나누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B를 가게 되면 B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이걸 1800으로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가 몇 킬로예요? 3의 제곱이니까 9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개를 나누게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1200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2000분의 800이잖아요. 그죠? 2800분의.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효용의 합계라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A를 구하라고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A를 대입하면 되고, 네. 만약에 B를 계산하라고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뭐, B, 이런 논리라고요. 합계니까. 그러면 두 개 합계가 얼마예요? 2000이죠. 2000분의 800이면 얼마 나오겠어요? 40%. 그러면 6만의 40%면 46에 24니까 2만 4천 명. 그러니까 답이 4번일 거예요. 4번.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이게 알면 내용이 되게 간단하죠. 예, 그래서 얘를 A, B 이렇게 두 개로만 계속 출제하다가 재작년에 이거를 점포를 세 개를 줬다고요. 세 개를 주고 매상고까지 구하라고 출제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또 항의가 빗발쳐서 작년엔 안 나온 거예요. 이게 계산 문제가. 그러면 자 하나 더 해보시게 되면 16번에 다음에 그림을 보고 아래 그림 보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이용해서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라고 해놨죠. 또 마찰객 수는 얼마를 줬어요? 2로 줬죠. 그러면 자 처음에 나온 게 신규 매장이잖아요. 신규 매장의 면적이 얼마예요? 4만인데 거리가 몇 킬로? 10킬로죠.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네, 그럼 공두 개 빼면 얘 얼마라는 거예요? 400. 400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기존 매장을 보게 되면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2만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예요? 5킬로죠. 5의 제곱이면 25잖아요. 그럼 얘 얼마 나오겠어요? 800 나온다고요. 그죠? 네, 근데 그 중에 뭐 물어본 거예요? 신규. 그럼 신규를 구하려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되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200에 대한 얼마? 400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 30%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거주지 인구가 30만이니까 30만의 3분의 1이면 10만 명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더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의 A 구하라면 A 집어넣으면 되고 B 구하라면 B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도출하면은 굳이 또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아, 이렇게 대입해도 되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서 구할 수 있죠. 네? 잘 안 되면 네, 뭐 냅둬도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간단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 한 다섯 개, 여섯 개 나왔을 때는 그 문제 중에서도 계산 문제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수준으로 준 난이도도 있었는데 예, 요즘은 또 그렇게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크리스탈러에 이제 뭐가 있어요? 중심지 이론이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자, 17번에 가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이 발덕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중심지 이론은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의 수라든가 규모, 기능 등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설명했어요. 그죠?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는 뭐를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그랬어요? 응? 최소 요구치는 뭐를 최소 요구치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내가 볼 때는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뭔가 몇 개 단어는 생각이 나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아마 또 여행을 떠날 거야 아마. 어? 그러면 안 돼. 하나 알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어?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대전에 있는 요 백화점이 있죠. 네, 백화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있죠. 네, 요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통비를 드리고서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요 공간 범위 있죠. 여기가 바로 뭐겠어요? 재화의 도달거리예요. 그럼 최소 요구치는 뭐냐면 대전 인구가 150만이에요. 근데 백화점 하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객 인구가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훨씬 초과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백화점은 이 대전에 있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확보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 또는 수요를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거리 내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여기 있는 사람만 고객으로 확보해도 좋은데 이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은 훨씬 넓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도시의 기능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어요, 없어요? 확대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훨씬 더 크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거리 내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의 구치가. 그러면 이렇게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많다 적다? 어? 적을 거 아니에요. 광역시 적으니까. 대신에 이런 소도시는 많이 분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3번 지문에 가면 고차 중심지수로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고 저차 중심지수로 가깝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일반 소도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 지문에 가면 고차 중심지수로 규모가 더 커지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요 중심지의 수는 무슨 형태를 이루겠어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일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 있죠, 구청 있죠, 시청 있죠.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틀리죠. 그러니까 숫자가 올라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있고 중고등학교 있고 대학교 있을 때 교육 서비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 숫자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차원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의 수는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늘어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심을 가게 되면은요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슈퍼 있죠. 동네 슈퍼 이런 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죠? 왜 찾아보기 힘드냐면 중심지는 임대료 비싸요. 그래서 동네 슈퍼같이 싼 가격이 싼 물건을 취급하는 점포는 아직 가격이 싼 걸 아무리 많이 팔더라도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고차라고 할수록 그 분포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고차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저런 백화점이나 상당히 좀 높은 기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애들이 입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 19번에 보시면 상권의 분석 방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서 한번 인용을 한 거예요. 인용을 했는데 그 중에 보면 4번 지문에 CST 기법이라고 해놨죠. 지금 나오는 반응으로 봐갖고는 문제를 전혀 풀어갖고 온 반응이 아닌 거예요. 응? 그냥 와가지고 어? 그냥 쓱 해갖고 답만 체킹했다가 들어와서 그것만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문제는 예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습을. 어? 이게 종일 보면은 들어올 때 오늘 해야 될 거 미리 사전에 예습을 하고, 그죠? 오늘 배운 거 뭐 하고 복습하고 그 사이에 내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를 보완을 하고, 그러니까 종일 매달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이라고 지금.
이게. 그리고 가이드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을 때는 진짜 효율성 있게 진짜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시간 앉아있다고 공부가 효율적인 건 아닌 거예요. 짧은 시간이더라도 이게 성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김총과학은 이렇게 하면은 뭐 궁금한 거 없어? 하면은? 보면은 딱 보면 느끼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너무 많든가 아니면 뭘 물어봐야 될지 어떤 포인트를 모르든가. 그렇지? 이게 학습이라는 거는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지금 보면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 가상한데 그렇잖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걱정이라니 걱정 참. 아 내일 모의고사 보지 내일. 반드시 답한지 내. 이춘희도 그렇고 둘 다 답지 꼭 내봐. 확인 한번 해보게 참 나 진짜 아이고. 개선이 돼야 돼. 개선이. 이게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사람이 힘이 빠진다고. 공부한 만큼 나름대로 성과가 나와야지 공부에 재미도 있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떤 희망상이 있을 거 아니야. 걱정인 거 이거. 이러다가 이거 저기 뭐 9월달 돼서 또 뭐 동영 뭐 이런 거 할 때 성적 안 나오면 그거 언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7, 8월달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 마지막. 그동안에 잘 쉬었잖아. 그치? 자, 그거는 용어상에서 보시면요. 이게 애플밤이라는 학자의 그게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줄여서 CST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거를 매개로 뭐를 파악하냐면요. 상권의 규모를 파악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상권, 2차 상권 또는 3차 상권 있죠. 네, 이거를 어디다 파악하냐면 지도상에다가. 여기에 만약에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존을 나눠봤을 때 우리 이 백화점 전체 매출에 한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고객들이 이 공간상에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차 상권에 해당이 된다. 1차. 그럼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몇 차가 있을 수 있어요. 2차 상권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2차. 3차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이 백화점에서 이 세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일을 하게 되면 매출이 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광고해야 되겠죠. 그럼 광고는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1차 상권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상권의 규모를 파악해서 광고 및 판촉 전략을 수립할 때도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이 백화점의 매출액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유추법이라고 있어요. 유추법을 적용하기 앞서서 전단 계산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이게 CST 기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상권의 규모를 파악해서 광고 및 뭐 할 때 판촉 전략을 수립할 때 이거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상권의 규모를 파악할 때 이거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경쟁의 정도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게 애플밤의 CST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9번 문제 5번 지문에 가면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추산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허프의 확률 모형을 이용해서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편하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가게 되면은요, 상업용 부동산의 적정 입지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얘기하냐면요, 점포의 유형별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가끔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죠?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집재성 점포가 있고요, 산재성 점포가 있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 요 세 가지는 동종 업종의 점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집재죠. 집재니까 얘네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얘네는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동종 업종의 점포 간에. 여기 산재라는 거는 분산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 요거는 특정한 지역이 있죠. 거기에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모여서 입지했을 때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뭐 있겠어요? 자,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유형의 점포는요, 비교 구매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애들이 있죠. 걔들이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면 가구공단, 로데오 거리, 뭐 의류 이런 것들 모여 있어요, 안 모여 있어요? 모여 있잖아요. 비교 구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애들. 대신에 떨어져서 입지해야 되는 애들은 뭐가 있겠어요? 잡화점, 세탁소, 이발소, 목욕탕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 이용하고자 싶은 고객들은 어디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 번 이용하면은 약간의 텀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모여서 입지하게 되면은 오히려 불리한 거예요. 괜찮아요. 뭐 옛날 기준하면은 목욕탕 가는 사람이 있죠. 일반 사우나는 게 아니고 뭐 때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죠. 그 매일 같이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연례 행사처럼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곳곳마다 하나 두 개씩은 있을지 몰라도 다섯 개 여섯 개씩 모이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산 입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농기구점을 대도시에서 만들어내게 되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유형의 어떤 상품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농기구는 어느 지역에? 농촌에. 그 다음에 어구점은 어디에? 항구나 어촌 등에 입지를 해야지만 기본적인 매출이 유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집심성 점포는 뭐 얘기예요? 그 도시에 어디에? 중심에 입지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뭐 백화점도 있고요, 도매상도 있고 그래요. 도매상은 왜 중심에 입지해야 되냐면 도매상은 소매상보다 판매하는 가격이 싸야 돼요. 근데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판매 가격에 뭐가 플러스 되겠어요? 운송비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도심에 입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배후지의 중심지에 입지할수록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게 되는 유형의 점포를 집심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는 도매점, 백화점, 극장 이런 것 등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질적인 업종끼리 모여있을수록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게 되는 유형의 점포를 우리가 가구점 또는 금융기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거는 그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거기보다는 이게 저기 그 교과서들에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관공서, 상사의 사무실 또는 금융기관. 이게 상사라는 게 이 종합상사라고 있어요. 종합상사. 지금은 종합상사는 표현 안 쓰는데 이게 오래전에 번역해서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종합상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역하는 데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슨 무슨 물산 뭐 이렇게 들어갔던 애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이게 종합상사라고요. 얘네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금융기관이라고 있죠. 서울에 가면은 시청이 있어요. 시청 주변에 가면 대기업들 본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들에 대한 본점이 있죠. 이게 다 이 주변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얘네는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 쉬워야 되잖아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사업에 따른 인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관공서하고도 밀접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융기관도 가만히 보면요, 일정한 지역마다 물론 몇 개씩은 있어요, 그죠? 있더라도 꽉 뭉쳐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동질적인 업종끼리 모여있을수록 좋지 못한 입지 조건을 갖추게 되는 유형의 점포를 산재성 점포라고 일컫고, 종묘점 석재점이라고 그랬을 때 종묘라든가 석재점은 어디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도 그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집심성이 뭔지, 집재성이 뭔지, 산재성이 뭔지, 그런 용어 정도만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장에 넘어가셔서 24번에도 보면요. 기억에 배우지의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유형의 점포, 그러면은 집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일 업종의 점포가 서로 분산해서 입지한다 그러면은 무슨 점포? 산재성 점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이제 넘어가셔서 주요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요. 네. 거기 26번에 가면 2번 지문 있죠.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가 작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슈퍼 있죠? 예, 네. 슈퍼에서 주로 판매하는 게 뭐예요? 일상의 필수품이 있죠. 야채, 뭐 과일, 뭐 이런 거 주로 우유 이런 거 팔잖아요. 우리가 자주 사서 먹어요, 안 먹어요? 자주 사서 먹죠. 그러니까 그건 동네 장사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의류나 가구 같은 경우는 큰맘 먹고 한 번씩 바꾼다고요. 그러니까는 상권의 범위가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정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이제 기출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다뤄본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에 가면 지대론 및 공간 구조론이 있어요. 그죠? 예, 여기가 출제 빈도는 제일 높아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기본 내용은 잘 정리해야 돼요. 잠깐 쉬었다 하죠.